눈밑지방 상담을 할 때 두 가지를 잘 물어보십니다. 눈밑지방 제거와 눈밑지방 재배치가 어떻게 다른지, 효과가 다른지 이런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. 잠깐 그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여기 두개골의 모형을 보시면 두개골에서 여기 안화입니다. 눈주위 뼈에 이게 코인데 코 옆에 붉게 표시되어 있는 선이 있습니다. 이 선은 눈꺼풀 아래쪽에 있는 근육이 이 뼈에 붙는 표시입니다. 여기서 다시 근육이 시작돼서 볼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치를 보면은 눈꺼풀 근육이 여기 붙었다가 다시 새로운 근육이 시작돼서 볼로 내려가기 때문에 당연히 골짜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. 눈밑지방 재배치는 요 근육이 뼈에 붙는 부분을 이렇게 떼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. 근육을 뼈에서 떼내면 골짜기를 만드는 원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눈밑 골짜기가 눈물 골짜기라고 흔히 그러죠. 이게 사라지게 됩니다. 근데 요 떼낸 근육은 한 2주 지나면 다시 붙는 아주 강한 성질이 있습니다. 따라서 붙지 않게 하려고 요 뼈와 근육 사이에 눈밑지방을 밑으로 끌어내려서 삽입하게 됩니다. 그러면 요 근육이 뼈에 붙는 방지 역할을 눈밑지방이 하기 때문에 요 골짜기가 계속 없어진 채로 유지되게 됩니다. 이것이 눈밑지방 재배치의 근본 이유이고, 눈 밑에 있는 지방을 볼 쪽으로 끌어내기 때문에 두툼한 눈밑지방은 줄어들면서 밑에 있는 골짜기가 올라오는 두 가지 효과를 같이 얻는 것이 눈밑지방 재배치입니다. 눈밑지방 제거술은 요 근육을 떼지 않고 시행하는 수술법입니다. 비교적 눈물 골짜기가 약하거나 젊은 분들, 즉 골짜기가 미용적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요 근육을 분리시키지 않고 눈꺼풀 뒤쪽에서 눈밑지방의 양을 줄이면 비교적 편편하게 만들어서 아주 간단한 수술로 또 주변 조직에 영향을 최소로 하면서도 눈밑 모양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. 여기 눈밑지방 제거술과 눈밑지방 재배치의 주요한 차이점입니다.